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619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면 홈 네트워크 설비에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용어적인 측면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1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공동주택 홈네트 설비 설치 분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 나오죠. 이 4번 621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홈네트 설치 분류에서 홈네트 그 망이 두 가지가 있죠. 단지망하고 세대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6가지가 있죠. 그러면 기본 우리가 언급이 될수 있는 데가 바로 2번의 홈 네트워크 장비적인 측면하고 5번의 단지 공용 시스템이죠.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홈 네트워크 장비에는 홈 게이트웨이 있고 월패드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단지 서버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하고 그 다음에 예비 전원 장치 6가지가 장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번의 단지 공용 시스템은 주동출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원격 검침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차량 출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량 출입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무인 택배 시스템이죠. 무인 택배. 무인택배 시스템, 이것이 바로 단지 공용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네 가지.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설치 공간은 내기가 힘들죠. 다 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힘듭니다. 그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22페이지 하는 용어 정리에서, 자, 이제 홈네트워크망에서는 단지망이 있죠.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회사나 야외에서 집에 있는 난방이나 가스밸브나 아니면 우리 집에 애가 있는데 카메라를 조절해야 되겠다. 그 제어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일단은 저거죠. 통신사 망을 통해서 휴대폰을 제어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통신사 망을 이제 오면 우리가 단지망은 그래서 이 집중군의 통신실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각종 통신사 장비가 여기 들어왔죠. 집중군의 통신실. 그것을 MDF실이라고 하죠. MDF실.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에서 세대까지 망을 우리가 단지망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단지망만 있으면 안 되겠죠. 세대에도 세대망을 설정해야지 제어를 할수 있죠. 세대망이 있는데 그러면 이때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접속해 주는 장치가 접속하는 장치가 홈 게이트웨이가 되죠. 접속하는 장치가 홈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홈 게이트웨이적인 측면이 됩니다. 홈 게이트웨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홈 게이트웨이하고 이제 단지 서버 간에, 단지 서버하고 이 간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해야 되죠. 이 간에, 자, 이 통신과, 자, 보안을 갖다가, 수행하는 장비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저것이 되죠.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되는 거예요. 단지 네트워크 장비적인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었죠.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지금 현재 보시면 홈게이트하고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대표적으로 뭐 백본이라든지 뭐 방화벽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죠. 방화벽이나 아니면 워크그룹 스위치 있죠. 여기서
그 그룹 스위치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그룹 스위치가 여기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에 속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패드. 자, 월패드는 세대망에다가 망을 해서, 여러분들 뭐 기기를 막 해놨죠? 그래서 뭐 이제 난방도 제어되고 조명도 제어되고 카메라 이런 걸 다 제어하는 게 월패드로 이제 제어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 홈 밖에서 실외에서 이제 제어할 때는 휴대폰으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월패드 가지고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월패드 개념이 될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적인 점 623페이지에 여기 자 통신 배관실 TPS실, 그래서 통신 파이프 샤프트나 통신 단잠을 설치해 공간은 TPS, 보세요. 여러분들 빌딩 건물에서도 TPS에 적힌 거 많이 보시죠? 여기 통신 배관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MDF실, 그래서 MDF실은 집중군의 통신이죠. 뭐 국선이나 국선 단잠이나 국선 배선 방향 초고속 통신망 같은 장비가 이런 것들을 설치한 공간이 집중군의 통신실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방제실은 단지 내 방범이라든지 우리가 방제나 안전 등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그 공간을 방제실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센터. 자,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자, 이것이 세 가지 실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한 공간을 단지 네트워크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 이세 가지 실을 통합 설치하게 한 공간이 우리가 집중군의 통신,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됩니다.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이제 설치 기준에서는 우리가 설치 의무사항이 있고, 설치 재량사항이 있고, 설치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상에는, 설치 기준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설치 기준에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뭐뭐 없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다나 뭐 아니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뭐뭐를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하여야 한다, 되어야 된다, 할수 있다, 권장한다 이렇게 서술형이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홈 게이트웨이는, 자, 홈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단지망하고 세대망 상호 접속 에너지 전장치가 전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유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공유 부분하고 나눌 때. 그러면 전유 부분은 홈 게이트웨이는 전유 부분에 해당이 돼요. 홈 게이트웨이는 전유 부분이고, 그다음에 월패드도 전유 부분이죠. 그리고 제어 기기들은 다 전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걸 제어해야지 남의 거 제어하면 되죠. 그리고 감지도 해야 되죠. 가스 누설되는지 감지해야 될 거고, 누가 우리 집에 침입하는지 감지해야 되죠. 감지기나, 그리고 이제 세대 단잠이나, 단잠은 박스로 해서 작게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벽에. 그런데 세대 통합 관리반은, 이거는 캐비닛 형태로 설치된 게 통합 관리반이죠. 이건 잘 없죠. 그래서 이것이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공통적인 측면. 공통이 바로, 저거죠. 예비 전원 장치. 예비 전원은 전유 부분도 필요하고 공유 부분에도 필요하죠. 예비 전원 장치는 공통이에요. 공통으로 우리가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홈 게이트웨이가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접속해 준 장치죠. 그래서 이거는 홈 게이트웨이는 전유 부분으로서 여기에 설치해야 되죠. 세대 단잠이나 세대
통합관리반의 설치 재량입니다. 어디 의무사항이 아닌 거죠. 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죠. 재량사항입니다. 설치 재량입니다. 재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의무사항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를 이제 전체의 이제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월패드인데 월패드는 다 의무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자, 이거죠. 이 홈게이트하고 단지 서버 간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아무 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이거는,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이나, 그리고 통신배관실, 여기에 설치 의무가 있는 거죠. 통신배관실, 이 두 개의 실에 설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DF실하고, 바로 TPS실, 여기에다가, 설치 의무가 부과되는 거죠. 설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설치 의무 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 실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서버, 이제 홈네트워크 총괄하는 서버가 이제 단지 서버가 되는데, 자, 이 단지 서버는 아무 데나 설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단지 서버는, 여기에 둘 수 있죠. 단지 서버실에 둘 수 있고요. 단지 서버실에 두는 것은 건장입니다. 이거는 건장이고요.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하고 방제실에 둘 수 있죠. 재량상이다. 여기 두는 것은 재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세 개실이 돼요. 서버실에 둘 수 있고 집중군의 방제실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군의 통신실에 서버를 둘 때는 자 문제가 이거죠. 이 집중 그래서 이건 통신사 직원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폐쇄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폐쇄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면 집중의 통신이 두게 되면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전원 공통인데 다 전유된 공통, 다 의무입니다. 이거는 예비 전원은 다 의무상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폐쇄로 텔레비전은 여기만 설치 의무예요. 폐쇄로 텔레비전은 여기만 자, 설치 의무고, 그리고 폐쇄로 텔레비전의 이제 설치 기준상은 당연히 이제 공용 부분에 설치하겠죠. 그러면 이 카메라는 여러분 대표적인 뭐 주차장이라든지 현관 주동 출입구 어린이집 이런 데 있죠. 근데 사실 설치 근장상으로 두고 있지만 실제는 다 설치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걸 이제 감지해야 되잖아. 전유 부분에서 이 원격 제어기들. 그럼 이 제어기기들은, 원격 제어기기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여러 가지겠죠. 뭐, 치사용 가스 밸브도 있을 거고, 조명을 제어하는 기기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의무사항이 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어기적인 측면은, 원격 제어는 이 원격 제어일 때는 이제 조명 제어에 대해서는 명심하세요. 조명에 대해서. 조명 제어기는 19 이상부터 대주면 되죠. 조명 제어기는 19 이상이면 됩니다. 19. 그래서 이제 조명은 9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9. 응? 그래서 19 이상이 돼야 되고 다 제어기기는 의무상이다. 그럼 가스 밸브 제어도 의무상으로 가고 있죠.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지기. 감지기도 사실 의무사항이 되겠죠. 감지기. 그래서 이 감지기는 이겁니다. 보통 주의할 것이 이런 가스 감지기.
가스 감지기하고 뭐 캐피 감지기가 뭐 대표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면 가스 감지기는 보통 LNG와 LPG 등에 틀리죠. 그래서 LNG는 공기보다 가볍지만 LPG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래서 LPG하고 LNG하고 그래서 이제 LNG는 공기보다 가니까 천장 쪽에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 천장 쪽. 그 반면 LPG는 공기보다 가죠. 바닥 쪽에 우리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피 감지기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피 감지는 현관 출입문 상단 쪽에 출입문 상단 쪽에 설치하면 상단에 설치해야 돼. 단독 배선해야 돼요. 다른 거하고 통합 배선하면 안 돼요. 단독 배선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통합 배선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공용 시스템에는, 그래서 이제 단지 공용 시스템, 단지 공용 시스템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죠. 아까 해드렸던. 그러면 주동 출입 시스템이 있고, 주동 출입 시스템. 자, 주동 출입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나왔죠. 그리고 원격 검침 시스템이 있고, 원격 검침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저게 이제 차량 출입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량 출입 시스템, 그리고 무인 택배 시스템이 있는 거죠. 무인 택배. 비대면이 이겁니까? 무인 택배죠. 무인 택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동 출입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설치 기준이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주동 출입 시스템이 시험에 나왔던 거고 다 기본적으로 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뒤에 권장사항이 나옵니다. 무인 택배만. 그래서 이제 무인 택배 시스템은 소형주택일 때, 자, 소형주택일 때는 10에서 15%가 되겠고, 자, 중형주택 이상일 때, 중형주택 이상이 되면, 중대형이죠? 15에서 20%가 되죠? 15에서 20%. 근데 이거는, 설치 권장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설치 권장이에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의무사항이죠. 다 의무사항이에요. 다 의무사항으로 간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특히 주동 출입되면 여러분들 카드를 대거나 비밀번호 누르고 출입하는 거죠. 이게 주동 출입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동 출입 시스템은 사실 매립형이 원칙이죠. 그래서 노출형 가지고 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주동 출입 시스템은 주동 현관에 당연히 1층에 설치해야 되죠.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주동 출입 시스템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주동 출입 시스템은 설치 의무를 부과되고 있는 게. 자, 그런데 이제 자동문의 경우는 이제 프레임 내부에다가 접지 단자는 꼭 기억하시고 프레임 내부에 설치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격 건전 차량 출입되면 다 의무사항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에서 자, 이 통신 배관실. 자, 이 통신 배관실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통신 파이프 샤프트나 우리가 있죠. 통신 단자물 설치한 공간이 통신 배관실 되죠. 그래서 이제 통신 배관실은 여기는 주열점이 통신 배관실. 여기는 문 크기가 제한했죠. 문 크기. 통신 배관실은 문 크기가 폭이 0.7m 이상이 돼야 되죠. 0.7m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1.8m 이상이 돼야 돼요. 1.8m 이상이 되는데 이 치수가
문틀의 외척 치수로 나타나야 되죠. 문틀의 내측이 아닌 외측 치수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극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 배관실은 이거 개념하고, 그 다음에 50mm 층수대비 50mm 이상의 문턱을 둬야 되죠. 예, 유일하게 문턱을 둬야 되는 데가 통신 배관실이고요. 통신 배관실은 단지 네트워크 장비에 설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집중군의 통신실. 자, 여기 국선이나 국선단삼의 초고속 통신망들이 들어온 데가 집중군의 통신실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통신사 직원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집중군의 통신실이.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가 있었죠. 집중군의 통신실은 이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있고요. 그리고 통신 배관, 이 집중군의 통신, 통신 장비들이 엄청난 열을 생깁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냉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어요. 냉방시설. 그런데 냉방시설 고장을 대비해서 흡배기용 환풍기, 그래서 흡배기용 환풍기, 이 설치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집중군의 통신실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지 서버실. 자, 이제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서버실을 두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실을 별도로 만든다는 거죠. 비용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지 서버실은 최소 공간 제한이 있는 거죠. 단지 서버실의 경우는 최소 3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면적 제한이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단지 서버실이 됩니다. 3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중 바닥 방식을 해야 돼요. 이중 바닥을 이중 바닥 방식 의무가 부과되죠. 그러면 이중 바닥 방식이 되면 항온 항습 장치가 자동으로 따라와야 돼요. 항습 장치. 그래서 이 항온 항습 장치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항온 항습 장치 이중 바닥 설치 의무가 의가 있는 실들이 바로 뭔가 하면 단지 서버실하고 그다음에 방제실. 이 두 개의 실에는 이 이중 바닥 방식하고 항온 항습 장치 설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단지 서버실도 문 크기 제한을 두고 있죠.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단지 서버실 문 크기는 통신 배관실 문 크기보다 20cm가 커지면 돼요. 그래서 문 크기는 0.9m 이상이고, 폭이 높이가 2m 이상이 되어주시면 돼요. 이때 이 치수도 문틀의 외척 치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외척 치수 개념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제실. 자, 방제실이라는 것은, 이 방제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단지 내 방범이나 방제나 안전을 위해서 설비를 설치한 공간이 방제실이었습니다. 그럼 이 방제실도, 그래서 아까 이중 바닥 방식 의무하고 항온 항습 장치 설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방제실에는 모니터들이 많이 들어와야죠. 그게 이중 바닥 방식 돼야 되고, 장비 성능을 위해서 항온 항습 장치 기본으로 들어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제실의 경우는 홈네트워크 관련 설비 설치한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모니터도 설치돼야 되지만 방제실에 단지 서브를 둘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은 확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제실에서 일일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놀이터나 여기까지 막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제실에는 각 세대라든지 경비실과 유무선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놔야 되겠죠? 그 기본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대 단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장치, 이홈 게이트웨이가 어디 설치되는가? 여기 설치된다, 그죠? 그러면 캐비넷 형태가 세대 통합 관리반이라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세대 단잠의 크기는 이렇게 설치하라는 거죠. 벽에다가 이렇게 설치할까, 아닙니까? 그러면 뭐 500에 400, 뭐 가로 세로는 바뀌도 됩니다. 이것은 자, 이 400mm에다가 깊이가 얼마다? 이 깊이는 정확해야 돼요. 80mm예요. 80mm. 그래서 이것을 설치 권장사항이 되는 거예요. 권장 의무관이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깊이가 또 400이나 500 되면 안 돼요. 그럼 툭 튀어나오거나 말이죠. 벽이 매입은 벽이 두께 너무 두꺼워야 되죠. 그래서 설치 권장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러면 보통 세대 통합관리반은 크게 되는 거죠. 캐비넷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실로 만들어져야 돼. 이건 큰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거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세대 통합관리반은 캐비넷 형태나 아니면 실로 만들어져야 돼. 방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큰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든 비용이 증가되니까 여기에 설치 재량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자, 이세 가지를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하게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하게 한 공간이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뭐였습니까? 통합 설치하기 그 공간이 바로 단지 네트워크 센터였잖아요. 이세 개실 그래서 집단방 하든 방단위 집을 하지네. 그래서 공간이 단지 네트워크 센터였죠. 단지 네트워크 센터였잖아요. 단지 네트워크 센터였죠. 그래서 이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이세 개실은 될수 있어 인접을 시게네. 이세 개실은 인접을 시게 돼, 인접. 이거는 격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세 가지 실은 인접시키는 형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7절에서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 기술 기준 개념이 나오죠. 이거는 유일하게 635페이지 3번만 혹시나 알아두세요. 예비품. 그래서 예비부품은 5% 이상을 5년간입니다. 그래서 확보할 것을 권장상으로 권장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한 문제 내지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전유 부분은 아직 내지 않았다. 전유 부분은 그래서 그점 그리고 분류에서는 장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장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전유 부분, 공유 부분은 명심하실, 공유 부분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예비 전원 장치는 공통이라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638페이지 전기 설비 쪽 다루도록 하겠습니다.